예,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네. 전파 방해기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낡은 기술이니까요. 효과요?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도록 하죠. 물론입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요. 동시에 반동도 아카쇼 피트하는 거니까 피트는 외관지역 임플란트와 탄지성 공격이 없다면 이 물건을 건드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아마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대량 생산 그리고 단단하고 신뢰성이 높죠. 쾌적함과 휴대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소름. 그런데 한 번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소르 이 개발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만든 티가 나는 게 매뉴얼이 세탁기 매뉴얼만큼이나 매력적이에요. 이 물건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거대한 무기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크기입니다. 병사들이 이미 코끼리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보다 잘 어울리는 별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 납대포를 손에 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소르 2만한 게 없죠. 소르 2는 총기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꽉 찬 하루. 방석에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방이라든가 수영장, 축구장을 채울 만큼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액수에 100을 곱해보세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좀 해봐! 정말 잘했어, V. 흠잡을 데가 없는걸. 우리 쪽 사람들이 벌써 레이더를 손보고 있어. 자, 우리도 밀리테크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줘야지. 내가 일 처리가 깔끔하니 돈 보내는 것도 기분이 좋네.
나한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노마드는 떠드는 줄 알았는데. 맞아. 오가는 사람 돌봐줘. 그럼. 어떡하지? 어떡해? 아이씨 뭐야? 너 뭐야? 뭐 문제 있어? NCPD 전대원에게 알린다. 아이나 인근에서 조직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배드랜드 연쇄강도 사건과 동일한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리더는 브루스 워드. 브루스 워드. 레이스 갱단으로 알려진 집단이다. 사건을 제압하는 사람에겐 나이트시티 당국에서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야기했냐? 나오라고!
벌려! NCPD 전대원에게 알린다. 드레이크와 카틀라이트 스트리트의 교차점에서 조직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강도와 갈취 혐의가 있는 타이거 클로 갱단이 현장.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더는 야마다 모코미치, 일명 모터보이다. 시에서는 해당 구역에 있는 야마다와 공범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보상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않는다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로만티코어의 16가지 새로운 맛으로 믹스러 아, 별일 없지? 요즘 길거리에서 뭐가 유행이지? 특이한 게 유행이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 이 도시에 네가 누군지 보여주는 거지. 여기는 얼마나 됐지? 몇 년 됐지. 나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였어. 그만둔 거야? 다들 똑같지 뭐. 나도 알고리즘한테 일을 빼앗겼어. 프로그램에 1초마다 새 디자인을 무슨 수천 개씩 찍어내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이겨? 괜찮은 옷을 좀 사고 싶은데. 싸구려 같은 거 말고. 금방 어울릴만한 걸 찾아드리지.
전대원에게 알린다. 골드스미스 스트리트에서 조직범죄 신고가 접수됐다. 베리 알켄이 이끄는 스캐빈저 일당이 나타난 것 같다. 용의자는 1급 살인과 사이버웨어 불법 거래 혐의로 수배 중이다. 나이트시티 당국은 알켄 일당을 제압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Что опять? Понятно? 듣고 있냐? 에라이 걸렉터. 눈깔부터 봐주겠어. 알겠어?
경험할 날이 없네. 아휴. 그녀는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야. 햇빛이 안 드는 곳에서 썩어가고 있으니 뒷자연이 독방에 있는 것 같던.